정성은 기적을 일으키는가? 강화도 만이산 뒤쪽에 위치한 동막 해수욕장. 세계 5대 갯벌로 알려진 이곳에 무엇하러 왔는가? 해수욕장이라 하지만 물이 빠져버린 모래뿐이고 갯벌인 이곳에 무엇하러 왔단 말인가? 동생이 몸이 안 좋다고 소식을 듣고 보니 형으로서 무엇을 해줘야 될까? 어서속히 쾌차하기를 비는 정성밖에 더 있겠는가 하는 마음에서 이곳에 오게 됐구나. 답답한 마음 달랠 길 없고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늘 앞에 정성 드리는 것 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그 옛날 단군 할아버지께서 나라에 큰 국난이 있을 때마다 만이산 정상에 참성단을 쌓고 하늘 앞에 정성을 드려 국난을 극복했다는 이 강화도 땅 만이산 뒤편 동막 해수욕장. 오늘은 동생이 무사하기를 비는 마음뿐이구나. 동생이 무사하기를 비는 마음뿐이구나. 해 떨어지기 전에 다른 곳도 가봐야지. 어서 빨리 가봐야지. 마음도 급하고 발걸음도 급하고 더위 따윈 아무것도 아니구나. 급하게 차를 몰아 이곳에 와보니 해가 지는구나. 해가 지는구나. 해가 지는구나. 성모도를 연결시킨 성모대교와 잘 어우러져 아름답게 해가 지는구나. 왠지 오늘 이 노을은 이 석양은 아름답기 그지없지만 마음은 우울하구나. 석양아 석양아 동생을 지켜다오.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 아름다운 자태로 동생을 지켜다오. 동생을 지켜다오. 석양이 지는구나. 석양이 지는구나. 강화도의 아름다운 석양이 지는구나. 내일이면 동생이 낫겠지. 내일이면 동생이 좋아지겠지. 석양이 지는구나. 석양이 지는구나. 강화도의 아름다운 석양이 지는구나. 내일의 희망을 안고 석양이 지는구나. 석양이 지는구나. 석양이 지는구나. 석양이 지는구나.